디아블로 4 오픈 베타의 얼리 액세스가 오늘 새벽 종료되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초반 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 만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깊숙이 빠져서 즐겼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다양한 후기들을 영상이나 글로 남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부분적인 것들만 얘기하시고 이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앤슬 게임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핵앤슬 게임에서 디아블로4는 어떤 재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좋고 어떤 부분들이 걱정되는지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디아블로로 대표되는 핵앤슬 게임의 재미는 어디서 나올까요? 의외로 이번 디아블로4를 통해 핵앤슬 게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디아블로4는 아직 핵앤슬 게임의 재미를 보여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핵앤슬 게임의 재미는 빠른 속도로 다수의 몹을 쓸어버리는 통쾌함이 바로 그 본질이고 그런 스타일은 모든 게임에서 초반에는 즐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핵앤슬 게임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디아블로2는 물론 가장 발전된 핵앤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패스 오브 엑자일을 살펴보아도 1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초반은 사실 그냥 묵묵히 캐릭을 키워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개된 오픈베타의 내용만으로 디아블로4의 제대로 된 재미를 얘기하기는 너무도 이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아블로4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재미는 어떤 것인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재미 요소 두 가지는 사냥의 즐거움과 빌드의 다양함입니다. 어차피 모든 핵앤슬 게임은 똑같은 던전을 반복 사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반복 사냥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재미 요소이고 그 사냥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두 번째 재미 요소인 빌드의 다양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디아블로4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놓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일 내내 게임을 즐기면서 디아블로4에서 사냥의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 참 많은 것들을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2 스타일의 필드 사냥을 좋아하는 분들도 만족시켜야 하고 디아3나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인던 스타일의 사냥을 좋아하는 분들도 만족시키면서 기존 핵앤슬 게임을 하던 유저가 아닌 다른 종류의 게임을 즐기던 유저까지 이 디아블로4라는 게임으로 끌어올려는 노력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디아블로4는 오픈월드라는 커다란 필드를 열고 곳곳에 필드 이벤트를 펼쳐 필드 사냥의 지루함을 줄여주려 노력했으며 1장에 있는 던전만 현재 23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5장까지 가면 100개 이상의 던전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넓은 필드를 이동하는데 지루함을 줄여주기 위해 말이라는 탈것과 편안한 포탈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와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이 디아4라는 게임에 모두 넣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잘 어우러진다면 기존 핵앤슬 게임의 단점을 극복하고 좀 더 넓은 유저층을 가진 성공적인 모델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각자에게 낯선 부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 모두에게 어색함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픈 베타 기간 동안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전설템의 드롭률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반복 사냥의 목적은 더 좋은 아이템을 얻고 내 캐릭을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게임이 그 성장의 재미를 과금이나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 그 재미를 잃어가게 되었는데 디아4는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크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 시간만 사냥을 해도 여러 전설템들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그 전설템이 간혹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똥템이 나와 실망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계속 뭔가 득템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반복 사냥에서 큰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템들의 높은 드랍률은 다음 주제인 빌드의 다양성과 연결됩니다. 사냥을 아무리 재밌게 만들 수 있어도 아무리 아이템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아도 내가 아는 캐릭이 한정되어 있다면 사실 그 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반복 사냥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핵인슬 게임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성공한 해결 방식은 다양한 빌드 세팅으로 내 캐릭을 다양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게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다양한 빌드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초반 관심을 끌었던 언디셈버라는 게임에서도 그 빌드의 구성에 과금 요소를 섞어 결국은 다양함이라는 장점을 막아버리게 되었고, 패스 오브 액자리라는 가장 발전된 핵앤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은 정말 제한 없이 모든 빌드를 내가 만들 수 있게 열어주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 복잡해 빌드 세팅을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소수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디아포는 빌드의 다양함을 유저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스킬의 개수를 제한해 빌드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일부 막는 방식으로 가면서 그 제한된 스킬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어주었습니다. 원소술사를 예로 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의 가지수는 약 30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각 스킬은 보통 두 가지로 변형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10개의 부위별 장비에서 오는 전설 옵션의 변형까지 더해지고 각 30개의 스킬은 마법 부여라는 전문화를 통해 다시 특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 가장 복잡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 오브 액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스킬잼만 3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디아포의 스킬 시스템도 충분히 다양한 빌드 세팅을 즐길 수는 있으면서 적당히 머리만 쓴다면 쓸만한 빌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 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아포가 정말 잘 만든 핵앤슬 게임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디아포는 기본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습니다. 불안한 서버 접속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니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 준비된 기본기와 적당히 준비된 변수들,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는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운영 부분입니다. 디아4는 시즌제 게임을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고 그것도 디아2나 3처럼 작은 규모의 패치만 하는 시즌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컨텐츠 추가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구조로 가야 사실상 꾸준히 사랑을 받고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 부분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블리자드는 그런 식의 운영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넓게 펼쳐놓은 오픈월드만큼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유저들과 소통하며 풀어가고 시즌이 바뀔 때마다 컨텐츠를 추가하면서 밸런스를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난이도 조절 부분을 제외하면 그 방식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은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조차 10년간 그 방식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나 이 방법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3일간 디아블로4를 즐기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준비한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재밌게 사냥을 즐겼습니다. 이런 경험이 게임 초반뿐 아니라 엔드 컨텐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디아블로4의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앤슬 게임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디아블로4가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가지 얘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